안녕하세요. Father and Me입니다.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나뭇잎이 달린 가지들로 기초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베이스를 6개로 할게요. 저번에 연습했던 나뭇잎과 열매 달린 가지, 솔잎, 나뭇잎사귀, 눈꽃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구성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열매 달린 가지를 그려 넣어줄게요. 우선 열매를 그리고요. 가지를 그려줍니다. 나뭇잎 그리기를 해볼게요. 중심 부분을 우선 그려주시고요. 양 옆에 뾰족한 윗부분 있잖아요. 이걸 중간쯤 오게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눈꽃이 달린 가지를 그려줄게요. 눈꽃을 그릴 건데요. 우선 진한 남색으로 눈꽃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얀색 물감을 듬뿍 묻혀서 그 위에 다시 얹어주세요. 솔잎 그리기입니다. 얇은 선으로 그려주세요. 선이 뭉쳐도 괜찮으니 천천히 그려보세요. 조금 비어 보이는 것은 나뭇잎을 채워 넣어줄게요. 나뭇잎에 하얀색으로 인맥을 그려 넣어줍니다. 이건 가는 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연습을 하신 후에 그려주시면 좋아요. 크리스마스 리스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